돌가지가 들어간 요리를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드실까요? 제가 이 닭발은 아침에 엄나무나 그 한약재와 된장을 넣어서 삶아서 놨어요. 그리고 닭발 삶아놓고 그다음에 여기 신당동 떡볶이도 들어가고 라면, 라면 들어가고 버섯, 마늘 이렇게 부르부르 들어갔습니다. 맛있겠지요? 같이 먹어도 좋아요. 제가 요새 닭발이 먹고 싶었는데 제가 좀 요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참차 줬다가 오늘은 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뜨거우니까. 라면이 퍼지니까 라면부터 먹고
3인분은 한 것 같아요. 3인분. 맞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은 떡잎통님 수준이에요. 입자국 힘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콜라겐 효과 듬뿍 나는 닭발과 떡 맛볶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